지난주 일본에서는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34회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9월 3일에는 오전 11시 55분 도쿄 23구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5시 24분에는 일본 치바현 북동부에서는 규모 4.1, 진도 3을 기록하는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일본 수도권인 이곳 주변은 최근 몇 년간 리히터 규모 5클래스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곳은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육지판 등 3개의 지층이 겹치는 곳이라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치바현의 잦은 지진들은 판 내부 활단층이 파쇄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 직화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권에는 약 4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곧 지진의 규모가 7 이상의 수도 직화 지진, 도쿄 직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추정에 따르면 수도 직화 지진 발생 시에는 최대 2만 3천여 명이 사망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역시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70%에 이른다고 작년 2021년에 발표한 수도 직화 지진은 남부 간토 지역 상부의 육지판에서 발생하고 규모가 7 이상인 대형 지진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작년 2021년도에 정리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17만 5천여 동의 주택이 파괴되고 목적 건물 화재 등으로 41만 2천여 개의 건물이 소실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는 화재 및 건물 붕괴로 인해 최대 2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추정치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1만 6천 명으로 건물 붕괴 원인보다 많아 실제 상황에선 화재 대응이 더 중요한 셈인데, 특히 목적 건물이 많은 지역이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난민은 약 339만 명, 귀가 곤란자는 약 517만 명이 발생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건물 등 직접 피해가 약 47조엔, 약 501조 원, 생산, 서비스 저하의 간접 피해가 약 48조엔, 약 512조 원으로 총 95조엔, 약 10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9월 7일 일본 큐슈 가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큰 폭발을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사쿠라지마의 남악산 정상 화구 및 초와 화구에서 대체로 3km 이내의 거주 지역에서는 화산탄이라고 불리는 큰 분석에 엄중한 경계를 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저녁 8시 5분에도 사쿠라지마가 대폭발을 했었으며, 화산 폭발에 의한 분연주의 높이는 5,000m에 달했었습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의 화산에 대하여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을 5등급으로 올려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레벨은 최고 레벨로서 즉각 피난을 해야 하는 경계 경고입니다. 일본의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은 5등급이 즉각 피난 지시이고, 4등급이 피난 준비, 3등급이 입산 규제, 2등급이 화구 주변 규제, 1등급이 활화산임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9월 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사쿠라지마는 3등급인 입산 금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불길한 것은 최근 일본의 상징이자 공포의 대상인 후지산에 대하여 올해 안에 후지산이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이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사쿠라지마가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후지산이 폭발하면 주변뿐 아니라 수도인 도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본에는 대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과연 후지산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후지산 폭발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후지산의 도로가 주저앉고 주변 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도 그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일본 열도 전체의 불안전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산학자들의 주장들 중에는 지각변동이 활성화하면서 후지산을 비롯한 일본 내에 있는 108개 활화산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지진학자들의 후지산 폭발 가능성 주장의 근거는 최근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이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후지산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일본 전역 약 90여 곳의 도심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버리는 기괴한 현상마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